뭐지? 나도 영상으로 확인해 봐야지. 고프로로 사진 찍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명 있을 걸? 그게 나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짜잔! 네, 청취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또 촬영을 하네요. 어떤 걸 리뷰할 것인가?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꿈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 좋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줍는 그런 시간 보이시죠? 고프로가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리뷰해 볼 겸 그냥 뭐 집에 이런 거 찍거나 뭐 스튜디오 찍으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피규어 많은 곳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피규어들 한번 어떤 식으로 찍는지 한번 확인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이 고프로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프로 지금 제가 제 얼굴 또 이렇게 찍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74만 9천 원이에요. 한 5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기존 전작보다. 근데 또 엄청나게 기능 자체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액세서리들 다 착용을 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팔에도 착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도 뭐 한 7, 8만 원씩 합니다. 뭐 가슴팍에도 끼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팔에도 많이 끼우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프로 자체가 그냥 단순히 브이로그용이기보다는 좀 뭔가 액티비티한 촬영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림에도 좋고 수평, 요즘에는 이게 또 리니어 수평 맞춤까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기능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모드 겸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를 켜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뭐 배터리, 사진 이런 부분들 다 돼 있습니다. 또 한 칸 넘어가면 동영상, 또 하나 넘어가면 타임랩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하면 전체적으로 기능들, 설정들, 소리가 이제 알림음이 켜지고 꺼진다. 여기 H쪽 눌러주시면은 지금 하이퍼뷰라고 돼 있어요. 한 칸 내려주면 슈퍼뷰, 리니어, 수평 잠금입니다. 보통 리니어 모드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그죠? 세로가 됐다가 가로가 됐다가 또 세로가 됐다가 가로가 됐다가 하잖아요. 이렇게 찍어주면 전체적인 각도 보이시죠? 이 각도에서 내가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떨어뜨렸어. 하지만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추고 있어요. 심지어 360도 돌려도 얘는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불편하네요. 저걸로 바꿀게요. 좋아하시는 피규어들 네, 최신 장비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 이런 포스터들이 있어요. 레트로 포스터들. 아, 이런 거 갖고 싶다. 쭉쭉 들어가면 되나? 12,000원 두둥. 이게 사실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두둥. 왜 그럴까? 와, 이거 궁금하다. 어떻게 나오는지. 청소기 159,000원 두둥. 갖고 싶다. 로봇 청소기 두둥. 우와, 코스베이비 랜덤도 일종 준대. 이거 무선 핸디 청소기 사면 이거 사갈까? 그만 사. 아, 정신 차려. 저 너 이거 지금 리뷰하고 있잖아. 야, 여기가 마블고 컬렉션이네요. 또 제품 또 광고분이 주셔가지고 이거 곧 리뷰할 건데 한번 훑고 갈게요. 하, 하, 두두두두 이런 거, 이런 것들 있다. 이런 것들 있다. 짜잔 짠짠. 왜 내려와, 같이 내려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코스메이비. 와,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이거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아임그로트 거기 나오다 봐. 나 그거 빨리 봐야 되겠다. 너무 귀여워요. 돌핀 버전이래요. 이터널스 애들도 보이고. 와, 우리 마블리 형님. 이것도 내가 사고 마지막이었나 보다. 나 여기서 샀거든요. 좀비 데드풀. 네, 솔드아웃 됐어. 오, 여기 핫토이 할인 품목 이런 거 있다. 할인 많이 하네, 이런 거. 무기고 미니어처, 라이트박스 이런 것들은 하나 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가야 되겠다. 어휴, 정신 차려. 저 너 이거 지금 리뷰하고 있잖아. 뭐 매장이 사실 굉장히 볼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이제 상품 진열도 너무 좋지만 여기에 저런 일러스트들 저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원래 뮤지엄에 예산만 많았으면 저런 거 해놓고 싶었거든요. 위에서 저 스타크 타워 전체적인 네, 뭐 하즈브로나 GD토이즈 이런 친구들 것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가 효자 상품들이죠. 더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D토이즈 그리고 휙 돌렸을 때 여기 전체적인 마블에 관련된 굿즈들은 다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데 포스터들도 다 있네요. 뒤쪽에 DP 잘 해놨어요. 아, 이런 거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해놓지 않았어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저 끝에 있는 네, 코스베이비까지 또 하이퍼스무스 5.0이 얼만큼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부러 조금 더 흔들어 볼게요. 이 친구가 하이퍼스무스 5.0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오프로드 막 달릴 때 그럴 때도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이나믹함을 다 잡아줘요. 그래서 사실 이 고프로도 이제 9, 뭐 10 넘어가면서 좋은 게 여기 지금 셀카 모드 되잖아요. 확인하면서 스파이더맨과 찰칵 그리고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렇게 용량이 또 얼만큼 남았는지 녹화 시간은 얼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금 단점이 있어요. 발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촬영 시험을 해봤을 때 30분 정도 가까이 되면은 얘가 그 발열을 견디지 못하고 꺼진다고 저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고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자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촬영한 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한 3, 40분 지금 요거를 켜놓고 있는데 배터리가 벌써 54%. 이 친구가 이제 고프로 이전 모델보다 배터리 자체가 수명이 한 40% 정도 늘었다고 하나 그동안에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시간이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어떻게 된다? 네, 또 따로 별매다. 제일 좋은 거는 가벼워서 편하네. 그러니까 아이폰도 사실 가볍긴 하지만 뭐 좀 크잖아요. 얘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좋네. 자, 이거 각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수평잠금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전체적으로 맞춰놓기를 제가 헐크버스터 오른팔 좀 걸리게 그리고 왼편에는 TV 모니터 딱 끝에 걸리게 해놨어요.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니어에서 네, 광각으로 갈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헐크버스터 뿐만 아니라 그렇죠? 스티커 사진기 만드는 기계까지 나오고 네. 오른쪽도 모니터에서 훨씬 더 지금 더 빠진 상태가 되죠. 자, 슈퍼뷰입니다. 어떻습니까? 꽤나 헐크버스터가 많이 멀어진 느낌이 있죠. 네, 좌우도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원래 고프로의 화각인데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에서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이퍼뷰입니다. 하나 셀렉트 더 올립니다. 올라가면 네, 하이퍼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12mm라고 써있죠. 사실 이렇게 하이퍼뷰까지 가면은 네, 화각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왜곡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사실 이 화각 넓을 때는 또 그 약간의 그 왜곡도 보는 또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지의 세계 가는 것 같아. 와, 또 이렇게 퇴장을 해봅니다.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을 가장한 마블 스토어 탐방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처럼 이 고프로도 발전되는 속도가 뭐 혁신적이고 획기적이기보다는 조금씩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조금씩 기능들 보완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션캠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9이나 10 사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네, 최신 제품 11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저도 오늘 액션캠 계속 사용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익스트림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않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촬영 장비는 아이폰과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소니 알파7C로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네, 꼭 필요한 액션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래도 안 흔들린다고? 이래도? 지금 흔들리지? 흔들린다 얘기해줘. Here's to the broken man who stood and watched when he heard you can't. 'Cause it shows me that faith is more than sight. Time to watch, grab a hand and make this day our march. Pulling down the walls we cross, fighting through.